LG에너지솔루션이 옷창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진행합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은 충청북도 청주시와 함께 올해부터 2026년까지 옷창산업단지에 총 4조 원 규모의 배터리 생산시설 신증설을 투자하고 약 1,8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은 전체 투자액 4조 원을 옷창공장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신증설과 설비 투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. 특히 원격 지원, 제조 지능화, 물류 자동화 등 최신 스마트 팩토리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.